가만히 있어. 거기. 보인다, 보인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천문동이 약간 옆에 비스듬한 쪽에서 보고 있는데, 그 길을 가름할 순 없네요. 야, 하늘의 섭리. 잠깐만 또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안개로 뒤집어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저기, 일로 와봐. 자, 여기 천문동 앞입니다. 여기. 그냥 천문동 앞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천문동.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천문동 위에 천문동. 위로 가로지르는 다리. 천문동. 엄청 큰 것 같아. 천문동 위에 전망대. 저기 전망대? 살짝 모습을 드러낸 천문동. 아쉽지만 발걸음을 뒤로 하고 지금 12개 자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 종일 고생해서 온 산을 휘둘러 안개 낀 천문산만 봤는데 드디어 내려와서 천문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저 개미 같은 사람들, 개미같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 천문동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저기 경비행기가 지나갔었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치, 대단해. 아,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합니다. 진짜. 아, 어떻게 봐도 정말 대단해. 여기 천문동과 천문동을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그 옆에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게 보이죠? 그런 아름다운 광경도 천문동 때문에 놓쳤네요. 아, 너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쪽 이쪽 산도 한번 보고 구름에 살짝 나온 봉우리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천문동 계단 아래 광장의 모습. 여기 뭐 웬만하면 걸어 올라가고 혹은 또 좀 비었다가 걸어 내릴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오늘 뭐 모르니 뭐 그냥 하자는 대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더 아름답지.